오늘은 수많은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3대 독학하기의 번외편으로 오버헤드 프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는 상체 운동 중에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복합관절 운동으로 근비대 측면에서도 훌륭하고 스트렝스 지표로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어깨를 메인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고 실제로 OHP를 꽤나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적절한 가동성이 아니라 다른 근육의 보상작용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OHP를 하면 목이 아프거나 승모근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또는 어깨에 찝힘이 발생되는 경우가 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OHP를 배우기 전에 적절한 가동성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해당 가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OHP를 하기 전에 하는 웜업 루틴까지 구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흉추 및 광배근의 가동성입니다. 책상이나 컴퓨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은 이 흉추의 가동성이 거의 잘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이 광배근이 단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이 굽은 상태로 어깨를 들어보면 어깨가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통증도 느껴지실 겁니다. 테스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에 서서 등 전체를 벽에 닿게 하고 한 발 정도 앞에 섭니다. 그리고 월 슬라이드를 해보는데 이때 등이 뜨면 흉추의 가동성을 요추가, 그러니까 허리가 보상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월 슬라이드처럼 머리 위로 팔을 올릴 때 흉추가 자연스레 열리면서 어깨가 움직이는 길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허리가 꺾이면서 부하를 허리가 받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또 그 자세에서 팔을 위로 들어 올려 봅니다. 이때 등이 뜨지 않는 한도에서 팔을 들어보면 광배근이 뻣뻣하신 분들은 팔이 머리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즉 뻣뻣한 광배근이 여러분의 팔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허리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줄 운동 하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침대나 소파 아무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벤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뒤꿈치에 닿고 앉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나 수건 아무거나 어깨 너비 간격으로 손에 잡아줍니다. 없다면 생략해도 괜찮으나 있으면 좀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벤치에 대고 팔은 외회전, 그러니까 밖으로 벌리려고 계속 막대기를 밖으로 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땅에 닿는다는 생각으로 흉추를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등을 다시 말았다가 폈다가를 반복하면서 가슴을 여는 동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또 이 광배근을 쭉 늘려줍니다. 이때는 너무 강한 힘으로 늘리면 광배근이 찢어질 수도 있으니 적절한 강도를 찾아서 광배근을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움직임을 만드는 패턴을 배워야 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릴 때는 내 견갑골이 상방회전이라는 걸 하면서 어깨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이 상방회전이 자유롭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 어깨 사이의 공간이 줄어들어 충돌이나 찝힘이 발생합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바르게 서서 팔을 들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 등을 위로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팔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견갑이 위로 끌려 올라가는 거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방회전이라는 것이 함께 일어나는지 체크를 해야 하고 승모근에 너무 강한 수축감이 일어난다면 거상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배우는 방법으로는 수건이나 밴드를 손에 잡고 벽에서 월 슬라이드를 해줍니다. 이때 손은 계속 바깥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등의 움직임에 집중해서 벽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랫풀 다운에서 견갑이 벌어지면서 팔을 위로 올리는 느낌, 그리고 견갑이 안으로 모이면서 팔이 내려오는 느낌. 그래서 실제로는 수건 때문에 위아래로만 움직이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마치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느낌으로 움직이면 견갑의 상방회전과 하방회전을 자연스레 배울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오버헤드 프레스를 수행할 때 어깨와 목의 부상을 막아줄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운동을 조합하여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 루틴은 오버헤드 프레스를 시행하기 전에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벤치에서 흉추 늘리기 30초를 시행합니다. 두 번째, 벤치에서 흉추 움직임 10번을 반복합니다. 세 번째, 벤치에서 흉추 말고 광배근 늘리기 30초를 시행합니다. 네 번째, 타월이나 밴드를 잡고 랫풀 다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월 슬라이드를 10회 반복합니다.
해당 루틴을 1에서 2회 반복을 하고 아까 시행했던 각각의 테스트를 해본 다음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시던지 부족하지 않다고 느껴지시면 오버헤드프레스 수행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머리 위로 손을 올리는 프레스 동작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가동성 테스트와 그 가동성을 만드는 운동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가동성을 바탕으로 오버헤드프레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다음 영상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